부천 거지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놀림감이 된 한 부부가 야,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 오픈. 홀로서 원자리로 사, 싸게. 이들은 어쩌다 이런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부천에 사는 거지 가족. 집이 되게 좋은데요? 아 여기 그 사실 어머니 집입니다. 네. 어머니 집이고요. 저희 얹혀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지 가족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상당히 네. 멀끔한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은 부부신 건가요? 네, 그 부부였었습니다. 그 원래 BT현이라고 그분이 소개팅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그 뒤로 이제 사귀자고 했었고 12월 21일 날 그때부터 쭉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프리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해. 서울에 살고요. 원래 편의점 알바했었는데 관두고 방송하는 32살이에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때부터 방송 경력은 한 4년 되고요. 유튜브에서 정식적으로 한 지는 한 1년밖에 안 된 돌아온 황용관이라고 합니다. 네.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137입니다. 예. 93이. 93. 93이야? 응.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28인데 이제 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7인가? 저는 93년생이에요. 연상이시구나. 네. 혹시 아내분께서 복지카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편의점 알바하는데 평소에 그런 게 없어요. 방송하시면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작년부터 했을 때 한 달 수익이 1000에서 한 3000 사이 나왔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거기 감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수익이 500 밑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그때하고는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 크루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크루 나갔을 때 거의 300 넘게 그 정도 벌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보세요? 지금 나간 지 이틀 됐는데 혹시 네. 토스에 재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대출, 네 대출입니다. 현재 진짜 알거지라서 대출이 나왔네요. 네, 대출은 나왔습니다. 재산은? 네, 재산 없습니다. 13만원 있잖아요. 가족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설명이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이제 8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얘 아들은 아니고 제가 전에 그 애기 엄마하고 혼인신고는 안 했었고 애만 낳아가지고 그 애 엄마하고 난 아들이 하나 있고 얘하고는 이제 그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100일 안 되게 100일 안 돼서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좀 시설에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이 현재는 아직 이혼한 상태라고. 네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좀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갑자기 불안한 듯 아내 눈치를 살피는 용만 씨. 제가 작년에 이제 말했 되나? 말해. 부천에 이제 어떤 다른 역행 바람을 펴가지고 그때 우울증이 좀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폭로를 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좀 정이 떨어져서 그 뒤로 그 사건으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예. 그 여자 BJ분이랑은 지금은 정리가 되신 건가요? 네 연락도 아예 안 하고 정리가 지금 현재 된 상태입니다. 예. 그때 잠도 별로 못 잤거든요. 맨날 알바 끝나고 바로 잠도 못 자고 바로 일하러 가고 또 방송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남편분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아내분이 다른 남자 BJ랑 키스를 하고 있었다는. 아, 그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알아본 거예요? 네,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도 되게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미션 받은 거라서요. 미션을 받았는데 제가 저로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로 트집 안 잡기로 했는데 좀 실망이더라고요. 되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로남불하신 건가요? 제가 어떻게 보면 서로 퉁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저 잘못하고 온긴 한데 이제 그런 걸로 트집은 안 잡기로 했고 그냥 퉁치기로. 전과가 있으신가요? 이게 다 방송을 하면서 생긴 거예요.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방송인 중에 그 X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 집에 이제 한번 들어갔다 죽어침입이라는 전과가 생기고 X씨한테 까나리를 한번 뿌렸었어요. 그 물총에다 까나리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금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전과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다. 8살 된 아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이제 그 시설에 이제 국가에서 고아원? 네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물건 다 집어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한번 차로 쉬고 왔었거든요. 응급차로.
정신병원 퇴원하고 나서 구청에서 와가지고 정신병력이 있으니까 애를 키우면 애한테도 좀 문제가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크고 있거든요. 아이를 시설로 네. 보낼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보내기 쉽지는 않았죠. 베이비박스에 넣고 온 건가요? 아, 베이비박스는 아니었어요.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낸 건 아내분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건가요? 그건 없습니다. 예. 보육시설에서 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아이한테 영상편지? 되게 많이 보고 싶고 아빠가 빨리 치료받아서 데려올게. 그러니까 같이 행복하게 살자. 아빠가 빨리 데려올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줘. 사랑해. 남의 자식이라 그런 걸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아내분. 만났었잖아. 괜찮아. 얘기해줘 한번. 빨리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같이 있을 때 재밌었는데. 누가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사귀자고. 네. 처음에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왜 고민하셨어요? 갑작스럽게 고백이 들어오니까 이거 뭐지?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자기랑 사귀자고. 네.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돌아가긴 싫어요. 네. 두 분이서 아이 낳으실 계획은 있으세요? 애는 저는 낳고 싶어요, 나중에. 네. 저는 안 낳고 싶어요. 왜? 아프니까. 아니 그래도 안 낳고 싶어. 나중에는 좀 난 낳고 싶어. 아이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애 키우는 그런 맛이 있으니까 또 애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 네. 보육시설로 보내시면 되게 사정이 어려웠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또 사정 어려우시면 또 그건 아니죠. 두 분은 정신병력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예. 저는 참지 못하고 욱하는 그런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없어요. 건강하시네요. 두 분을 부천 거지 가족이라고 네. 사람들이 부른다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은 뭐 하는 것도 없고 맨날 뭐 모텔만 가고 예전에 동거할 때 집이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방송에만 나왔던 적이 있는데 먹은 것도 제대로 안 치웠었고 거의 집이 쓰레기장 수준이었어요. 거의. 남편분이랑 스킨십은 자주 하세요? 자주 하는데 귀찮아요. 경찰도 아니면서 경찰을 네. 도와 범죄자를 잡는 컨텐츠를 하셨다고. 아,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채널을 보고 감명을 받으신 건가요? 부천은 좀 사건 사고 되게 많잖아요. PJ들 간에 형사 컨셉을 잡고 방송을 한번 해보자. 그것 때문에 이제 신고도 한번 들어왔었어요. 경찰한테. 경찰 사칭하냐 해서. 마약 사범 잡는 컨텐츠였나요? 마약 사범은 아니었고 이제 자동차 절도범 그런 사람 좀 잡았었죠. 주민분들이 좋았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동네를 지키기 때문에. 그 부천 노잼 DJ 투표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셨다는 거예요. 아, 예, 그쵸. 제가 뭐, 주 컨텐츠가 먹방이기 때문에, 예. 왜 뻗어놓은 보리자루 마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나요? 사실 후회 조금 했지. 아니, 아무 생각 없어. 한 적은 있어, 없어. 몇 번 했지. 여자나 그래. 막 연락하고. 그렇다면 죽이고 싶지만 바람에 자주 피세요? 여자랑 연락 자주 해. 저보고 모텔에서 기다리라고 하도 안 와서 위치 추적기 있거든 핸드폰에. 그 어플이 있는데 그거 보고 따라가니까 거기서 다른 여자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충격이어가지고 그때 우울증 생겼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계속 바람 피는 거예요? 연락하지 말라 해도 자주 연락해서 좀 그래요. 마지막으로 샤워는 언제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발은 언제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씻었는데. 아, 솔직히 말할게요. 샤워볼로 이제 바디워시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냥 머리만 감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씻겨줍니다. 되게 훌륭하세요. 피임은 하세요? 피임은 안 합니다. 이게 묶었거든요, 임신할까봐.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네. 배에 뭘 숨겨두셨는지.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나 이제 그 다 저장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먹었던 거. 통풍이나 당뇨는 없으세요? 통풍이나 당뇨는 없습니다. 예. 아직은? 네 아직은. 나중에 생길 것 같아가지고. 아 건강해 보이세요. 김치를 꺼낼게. 아니면 요리는 자주 하세요? 콩나물밥 잘 만들어요. 두 분 꿈이 뭐예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더 행복해져야죠. 요리 정말 잘하시는데요. 짬바가 있네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훌륭하세요. 잘 자르시는데요. 야 고추장 없어? 어? 고추장.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요리가 계란...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냥 다 볶는데? 다 같이? 이거 써도 되겠다.
블랙메일 소스. 고추장이 없어, 이거. 이거 대신하고. 주부로서의 뭔가 노하우가 느껴져요. 아기가 아버지 원망은 안 해요? 원망도 할 것 같은데 좀 상처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부터 가스라이팅을 잘 해둬야겠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어, 귀엽다. 네. 아기가 누구 닮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본인이 아니고 본인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뜬금없이 본인의 리즈 시절 사진을 보여주는 용만씨. 잘생기셨는데요? 아, 못생겼어요. 저 이때도 좀 살이 쪄가지고. 리즈 시절 좀 보여줘도 되나? 아, 그거 보고 싶어요. 아, 미쳐도 돼.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부부의 사랑이라는 걸까? 오, 지금 시절 보고 싶어 이렇게 안 나와요. 예쁘신데요? 좀 포샵한 거예요. 스노우 플라워, 스노우. AI도 얼마 전에 찍었었거든요. 맛있나요? 같이 먹었으면 괜찮았는데. 요한이도 많이 먹어. 나중에 엄마가 해줄 거야, 엄마가. 아니, 저번에 엄마를 불렀어, 요한이가. 그래? 놀러 갔을 때. 뭐 좀 안 돼? 요한이 많이 먹어. 맛있대. 맛있대? 어. 두 분 되게 인꼬부부 같아요. 두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전 있습니다. 예. 방송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몸부터 챙기고, 나도 너하고 한 약속 지킬 테니까 연락 안 할게. 앞으로 나한테 잘해. 이거 뭐 연고를 다 달고 그런 거 뭐야 그게. 닥치고 나한테 잘해.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순수하니까 그게 다른 여자들은 좀 막 여시 갖고 그러거든요. 근데 순수하니 그게 좋았어요. 소개팅 할 때 그래도 셋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니 그럼 김인호 왔으면 김인호 골랐겠네? 어. 김인호 씨가 좋아요? 지금 남편분이 좋아요? 저는 매일 아이씨, 이가 어이가 없네. 김인호님이 받아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순수하신 거 보면. 저는 궁금한 게 네. 두 분의 미세가 가장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예.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 성격이? 성격도 그렇고 닮은 것도 그렇고 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꾸미기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잘생기셨어요, 정선님도. 저는 막 잘생긴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물은 좀 헌해요. 누나들도 사실 이쁘거든요. 혹시 조상 중에 멕시코 사람이 있나요? 아, 멕시코 사람은 없어요. 누나들은 좀 이게 방송에 나오는 거 원치 않아가지고. 아들은 원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결혼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도 꼭 데려오시고. 네. 잘 되실 거예요. 저희가 솔루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솔루션이요? 네, 박수 솔루션입니다. 아, 박수 솔루션. 네. 박수. 솔루션. 둘의 사랑 앞에 무엇이 장애가 되랴.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랑 죽을 때까지 꼭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